닭가슴살 머위 잡채밥을 했어요. 자색 양파하고 머위만 넣고 귀리 밥에다가 닭가슴살로 잡채를 했는데요. 굴소스하고 참치액젓, 간장, 참기름, 후추, 계란, 마늘, 생강 이런 것들을 넣어서 식초가 들어간 게 중요해요. 들어와서 잡채를 했는데 이 머위가 다이어트도 좋고 퇴행성 무릎관절에도 좋고 혈관질환에도 좋아요. 양파, 자색 양파도 그렇죠.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작용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음식이에요. 귀리는 세계 10대 푸드에 들어가고 섬유질이 풍부하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아침 겸 점심을 먹어요. 나하고 내 딸은 아침을 안 먹고 아침 겸 점심을 귀리, 닭가슴살, 자색양파, 머위 잡채를 먹을 거예요. 맛있겠죠? 엄청 담백하네요. 식초가 들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도 나고 잡채가 당면이 안 들어가니까 탄수화물에도 그렇게 과잉도 아니고 이건 귀리밥에다가 아주 맛있어요. 아주 맛있게 됐어요.